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드디어 80자가 앞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자, 어떤 패턴이 나오면 반등의 신호가 되고 어떤 신호가 나오면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5일선을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내려가는 요 포인트를 분봉에서 보면은 이게 내려갈지 또 반등이 나올지를 알수 있는 패턴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주가가 정확하게 9월 1일부터 자, 요때가 9월 1일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게 9월 1일이고 9월 1일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요런 추세를 타면서 계속 요 하락 터널이요. 요 터널을 타면서 이제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주 에코프로는 차트에 정확합니다. 항상 올라갈 때도 정확했지만 내려올 때도 정확하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선을 쫙 그어요. 정말 일직선으로 추세선을 딱 그으면은 요게 지금 이제 분봉의 3분봉인데 자,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요게 9월 1일입니다.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정한 패턴을 그리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그 전에는 오후장에 반등이 나왔어요. 떨어지면은 자, 항상 보면은 오전에 내리면은 오후에 반등이 나와요. 요게 이제 하루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요게 하루인데 항상 이렇게 반등이 나고 반등이 나오고 주가가 안 떨어집니다. 오후에. 자, 떨어져도 오후장에 반등이 나와요. 항상 이렇게 떨어지면은 반등이 나오고 버팁니다. 버티거나 아니면은 오후장에 반등이 나오거나 항상 그래서 아래 꼬리를 다는 습성이 있는데 이제 9월 1일 날, 9월 1일 날 조정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반등이 없습니다. 요게 좀더안 보이니까 요걸 좀더 크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자 요거 보세요. 예, 요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9월 1일 날부터는 쭉 가다가 오후장에 떨어집니다. 예, 자 오후장에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래요. 자 떨어지고 반등이 나오지만은 오후장에 떨어져요. 자 그죠? 이게 결국은 오후장에 반등이 안 나오고 떨어지게 되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아래 꼬리가 없는 음봉이 된다 이겁니다. 예. 꼬리를 이렇게 음봉이라도 이렇게 길게 달고 끝나거나 아니면은 양봉으로 이렇게 아랫꼬리가 단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하락 추세선을 보면은 반등이 나와요. 장중에는 한 번씩은 나오는데 오후장 되면 떨어져요. 자, 오전에 반등이 나오고 오후장 되면 떨어지고요. 자, 요게 하루입니다. 자, 그 다음날도 또 보면은 자, 오전에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오후까지 계속 떨어져. 오전에 떨어지고 나서 오후장에 요날은 반등이 나왔는데 요날 하루가 유일하게 요렇게 아래 꼬리를 단 양봉입니다. 자, 요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면서 떨어지게 되면은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하락의 징검다리라고 불러요. 하락의 징검다리. 즉 하락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양봉이 하나 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전환이 되면은 이거를 샛별 캔들이라고 부르고요. 예. 자, 이게 다음날 이 양봉의 저점을 깨는 음봉이 나오잖아요. 예. 저점을 깨는 음봉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을 알리는 하락의 징검다리입니다. 하락 추세에 하루 동안 쉬어가겠다는 거예요. 계속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부터 또 떨어지겠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됩니다. 즉, 이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요렇게 양봉이 요런 식으로 나와요. 아랫꼬리가 긴, 요렇게 보면은, 여기서 아랫꼬리가 이렇게 들어간 이런 양봉이 이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양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음봉으로 이 양봉의 저점을 �니다. 그죠? 음봉이 하루 종일 떨어졌어요. 자, 이날도 오후, 그 다음날 급락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오후장에 떨어지는 모양이 나오면, 오후장에 떨어지는 모양이 나오면, 이 하락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만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예. 장중에 이날 봐요. 배터리 아저씨 겸직 논란이 있었을 때도 아침부터 급하게 떨어졌다가, 급하게 떨어지니까 단기 반등이 슝 하고 나옵니다. 나오지만 이 하락 추세선이에요. 빨간색 추세선. 이거를 넘지를 못하죠. 딱 추세선까지만 오니까 그다음부터 쭉 떨어져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이 추세선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추세선을 쭉 그어놓고, 개미도 보고 세력도 보고 다 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반등이 나오면 아 여기서 또 떨어지겠구나. 그리고 매도 심리가 있어가지고 또다 팔아요. 쭉 떨어지면은 이 하락 추세선까지 오면은 아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이 나오는구나. 나와요. 또 떨어져요.
자, 이따가 이렇게 또 떨어지면 반등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언제 반등이 나오느냐? 일단 첫 번째, 오후장에 안 떨어지고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와야 된다. 오후장 반등이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요, 요 하락 추세선 있죠? 빨간색 선쭉 걸어놨는데, 요거를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돼요. 직전 고점. 이게 핵심입니다. 전고점 돌파가. 요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고점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보세요. 지난번에, 어제죠. 어제도 98만원까지, 여기가 98만원이에요. 98만원까지 반등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근데 하락 추세선을 딱 맞으니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자리가 무슨 자리가 돼요? 저항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선 한 차례 반등이 나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저항대이자 전고점이 돼요. 직전 고점이라고 그러죠. 직전 고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전 고점을 넘어야 돼요. 즉, 가격으로 치면 98만 원을 넘어야, 예, 추세가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또 반등이 나왔다가 떨어져. 하지만 이 직전 고점을, 자, 봐요. 여기가 직전 고점이고요. 그 다음 고점은 여기죠. 그 다음 고점은 여기죠. 자, 떨어질 때 전저점은 여기에요. 전저점을 깨죠. 또 전저점을 깨요. 자, 이렇게 항상 전저점을 깨면은 추세가 하락인 거고, 전고점을 돌파를 봐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라고 했을 때, 그죠? 요 1번이, 3번이 올라가도 2번을 못 넘고요. 2번은 올라가도 1번을 못 넘습니다. 자, 요렇게 직전 고점을 못 넘어요. 그죠? 못 넘으니까 추세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일단 이 빨간색 추세선을 넘어야 되고, 오후장에 올라줘야지 된다. 오후장에 오르는 거 1번. 자, 요 2번은 요 추세선을 넘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는 뭐냐? 직전 고점. 여기서 직전 고점은 일단 98만 원. 근데 만약에 주가가 요렇게서 반등이 나오다가 또 여기가 94만 원이에요. 94만 원을 맞고 요렇게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전고점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94만 원이 되는 거예요. 94만 원을 넘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추세가 전환이 돼서 98만 원 넘기도 수월해지는 겁니다. 예, 꼭 지금 떨어져서 98만 원 넘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왔다가 떨어졌을 때의 그 직전 고점이 뭐가 된다고요? 바로 넘어야 될, 처음으로 넘어서 추세 전환이 될수 있는 그 포인트가 된다, 이겁니다. 아셨죠? 자,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때랑 같다, 이거요, 이때. 예. 쌍봉이, 이때도 쌍봉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82만 원 갔을 때, 그죠? 82만 원 찍고, 조정받고, 또 79만 원까지 갔다가 또 조정을 받아요. 이렇게 될 때는 쌍봉이에요. 자, 그래서 쌍봉이 나왔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져야, 즉 바닥에서 쌍바닥, 쓰리바닥을 만들면서 횡보를 해야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요런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오히려 하락세가 더 강력한 하락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봉이 두 개짜리 쌍봉이었어요. 그죠? 1, 2 쌍봉인데 지금은 무슨 봉이에요? 봉이 하나, 둘, 셋이에요. 세 번째는 횡보를 하다가 떨어졌어요. 자, 1번, 2번, 3번이에요. 근데 1번, 2번은 그나마 이렇게 뾰족하게 떨어지고 뾰족하게 떨어졌죠. 여기서는 뾰족하게 떨어졌어요. 두 번째도 뾰족하게 떨어졌어요. 근데 세 번째는 횡보를 하다가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 횡보를 하다가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횡보가 나와야지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는 것보다는 나왔으면 좋겠지만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게 100%는 없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패턴으로 봐서는 이렇게 횡보가 나왔다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반드시 횡보가 나와야 올라갑니다. 횡보가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저점이 아닙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횡보가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는데, 횡보가 나올 타이밍이 이제 슬슬 돼간다. 자,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계속 올라갈 것 같았잖아요. 예, 지금은 또 계속 떨어질 것 같잖아요. 예. 하다가 분명히 막판 투매가 나오면서 아랫꼬리를 쭉 다는 모습, 또는 양봉이 나오는 모습, 또는 더 이상 주가가 안 밀리고 횡보하는 모습 등이 나와야 이렇게 하락세를 멈추고
지지를 보이게 된다 이겁니다. 자, 분봉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또 일봉에서도 이런 패턴이 나와야지 된다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커플의 반등의 신호는 바로 분봉 1, 2, 3 패턴, 분봉에서 아까 1번, 2번, 3번 가르쳐줬던 패턴, 그 다음에 일봉에서는 예, 횡보하는 패턴과 그 다음에 5일선, 5일선 위로 안착하는 패턴이 나와줘야 추세가 전환되고 이후에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횡보하면서 쌍바닥, 쓰리바닥 이런 패턴이 나와줘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어디가 바닥입니까? 그러면 바닥은 뭐다? 횡보가 나오면 바닥이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어디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알아보는 바로 내일의 기법주 시간입니다. 자, 내일의 기법주는요, 바로 홍주식의 교육기관 홍수에듀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하루 전날, 예, 우리 홍주식 VIP 회원님들만 따로 보는 영상인데, 자, 여기서 8월 24일 날 바로 요 중심선 자리하고 일봉 매수 타점이 왔을 때에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딱 말씀드립니다. 자, 요런 자리가 오면 또 반등의 포인트가 된다. 자, 요때요죠. 보세요. 자, 요렇게 바로 요 날이었습니다. 딱 요 날 최고의 매수 타점이 왔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 요렇게 해서 갑니다. 자, 다음 날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상한가가 나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랠리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바로 이날 이렇게 윗꼬리가 타는 최고의 매도 타점이 나오면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자,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항상 주식은 매수의 자리가 있습니다. 기법의 자리, 반등이 나오는 기법의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도를 할 때는 매도의 신호가 뜹니다. 이렇게 매도를 하라고 신호가 떠요. 예, 윗꼬리가 긴 이런 캔들, 이때부터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다고 로봇 관련주가 좋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무지하게 합니다. 자, 방송에서 좋다고 얘기할 때가 바로 뭐예요? 그때가 바로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때가 막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좋다 좋다. 근데 이때 예, 전량 매도를 함으로써 수익을 챙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뚝뚝 떨어지잖아요. 예. 자, 기법의 자리, 바로 요런 자리가 또 반등의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법의 자리를 알고 그 다음에 매도가 나오는 매도 패턴, 네, 요런 것 등을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홍주식에서 맨날 이렇게 교육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로봇도 똑같습니다. 유진로봇도 자, 요렇게 중심선을 밑에 깔고 그 다음에 요렇게 또 반등의 포인트가 나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유진로봇이라고 딱 찍어서 25일 날 또 기법주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 유진로봇은 상승 랠리가 이런 식으로 멋지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에코프로가 반등의 포인트가 오면서 또 반등을 기다리는 동안 또 한번 대장주들이 이렇게 중심선 또 마지막 지지 타점 여기가 왔을 때가 또 한번 반등의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초보자분들도 일단은 차트부터 설정을 하고 고점에서 앞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고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봐라. 최소한 손실은 안 나는 자리가 바로 이렇게 중심선 또 마지막 지지 타점 이런 기법의 자리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요 아래 연락처 있습니다. 요쪽에다가 에코프로에 또 한번 반등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에코프로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요, 2분만 보시면은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까지 초보자겠습니까? 최소한 고점에서 안 사고 주가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그 기다림,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중심선 마지막 지지 이런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매수를 해 나가면 최소한 네, 손실은 보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딱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은 2차전지의 반등을 기다려야 할 때이고 또 한 번 반등이 나오는 패턴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이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을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요게 뭐냐면 요게 이제 중심선이에요. 중심선. 그죠?
요 중심선에서 뭐가 나왔어요? 급반등이 나왔는데, 급반등이 나왔는데 요게 바로 상승의 신호탄이다. 예. 자, 요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장대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은 한 며칠 동안은 요렇게 싹 조정이 나오면서 주가가 물량 테스트를 합니다. 즉 뭐예요? 갑자기 급등했기 때문에 요 밑에서 산 애들이 수익 실현을 해요. 그죠? 수익 실현하는 물량하고 전고점에 물려있던 애들이 요렇게 주가가 뿅 하고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팔아야죠. 예,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져 있다가 예, 물려있다가 올라오니까 아이고 땡큐 하면서 팝니다. 그 파는 물량을 싹 소화를 시키는 과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쫙 얘가 지금 60일선을 지지를 하면서 주가가 5일선 타고선 돌리죠. 자, 이렇게 되면서 차트가 아주 이쁜 모양이 됐습니다. 자, 이 차트가 이쁜지 모르겠으면은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항상 이렇게 가장 제가 좋아하는 게 이렇게 기준봉이 나와요. 기준봉 이후에 한 3, 4일 동안 이렇게 살짝 조정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고선 5일선 위로, 요게 5일선이에요. 5일선 위로 이렇게 안착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추세가 상방향으로 돌려서 서서히 상승을 계속해서 랠리가 나와주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 패턴은요, 급등주에서도 똑같아요. 예, 급등주도 똑같이 상한가가 나오고, 그죠? 상한가가 나오고, 이게 상승의 신호탄인 상한가에 대해요. 진짜 배기 상한가. 그리고 나가서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 그다음부터는 추세대로 가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거래대금과 장대양봉이 터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날 하루 동안에 6%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6%가 올라갔으니까 웬만한 다른 중소형주들 상한가 치는 것 이상의 실력이 나왔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날이 나오고 주가가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U자형으로 이렇게 패턴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 이거는 상당히 차트 모양도 이쁘고 예,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봐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쭉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기관도 쭉 들어오게 되는 예. 그러니까 서로 쌍끌이가 아니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관이 들어오고 기관 들어올 때 외국인은 조금 팔고 왜 파느냐? 물량이 누군가는 팔아야지 그 파는 물량을 잡는 애들이 있거든요. 주고받고 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예, 아주 굉장히 좋은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관에서 780만 주가 들어왔고 지난번에 이 장대양봉 나올 때요. 그때 외국인이 79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씩 700만 주, 오늘은 기관이 700만 주, 지난번에는 외국인이 700만 주, 이런 식으로 700만 주 이상씩 이렇게 들어온 게 된다는 것은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자, 삼성전자 이렇게 딱 보세요. 지난번 최고점이 얼마예요? 73,600원이죠. 73,600원이 항상 요 저항대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73,000원 근처까지 72,900원까지 딱 오고 조정을 보인 다음에 이렇게 싹 돌려서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조정을 계속 보이더라도 73,600원을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 트라이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트라이를 하게 되면은 73,600원을 돌파가 나오는 거고 이 돌파가 나왔을 때는 바로 이 밑에서 이렇게 외국인 기관 이런 애들이 자기네들이 밑에서 사놨기 때문에 요 왜 사놨겠어요? 73,600원 돌파하려고 샀지 얘네가 안 돌파하려고 샀겠습니까? 우리는 개인 투자자예요. 그러면은 자금력도 세력보다 딸리고 그죠? 어떤 정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세력하고 세력보다도 정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딱 하나 차트 이거는 거짓말을 못해요. 왜? 얘네들이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주가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다 그림이 나타나잖아요. 가격이 다 정해져서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네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이렇게 고점을 계속해서 저항대를 맞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중심선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그 근처까지 다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계속 전고점 돌파하기 위해서 트라이를 하고 있다. 예,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돌파를 하러 왔지 내리려고 왔겠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요 73,600원 그 다음에
그 다음 자리가 어디예요? 73,600원 돌파하면은 바로 위에 75,000원대에 일단 저항대가 있고요. 그거 돌파하면 그 다음에 어디예요? 8만원입니다. 자, 그래서 8만원까지 간다는 얘기가 지금 1차적으로 나오는 거고, 자,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2023년도 1월 달 들면서 1, 4분기 때 아주 최악의 실적을 내죠. 근데 95% 마이너스 95% 실적. 그죠? 근데 이때가 최저점이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부터 이 마이너스 95%보다 더 나빠질 데가 없어.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는 마이너스 85야. 자, 그다음에는 마이너스 75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라고 한다 해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좋아지는 거잖아요. 10%씩, 10%씩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가는 좋아지면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자, 최악의 자리를 끝났다.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나빠질 리는 없다. 계속 안 좋지만 지난번보다 안 좋을 리는 없다. 그러면은 주가는 올라간다니까요. 예, 그런 거예요. 자, 아무리 좋아, 지금 막 120이야. 자, 그다음에도 120이야. 그다음에도 120이야. 계속 돈을 잘 벌어. 예, 근데 주가는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최고가 찍은 다음에 더 이상 이 주가가 뻗지를 못하면 주가는 내려가요. 예, 그러면서 쭉쭉 빠진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예, 근데 원래 그래요, 주가는. 예, 120인데, 그 다음에 180 나오고, 그 다음에 300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어떤 주식이, 어떤 회사가, 예, 국내 어떤 회사가, 이런 식의 수익을 갖다가 계속해서 내는, 매년, 매 분기마다 급성장을 하는 그런 회사는 이 세상에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가서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오지만 그 실적이 따따블로 쭉쭉 뻗어내지 못하는 이상은 주가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빠도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은 마이너스 95인데 마이너스 85, 마이너스 75 이런 식으로만 돼도 주가는 그대로 쭉쭉 올라가요. 지금 삼성전자가 그렇다니까요. 예. 자, 그래서 차트를 기가 막히게 이쁘게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 자, 이번에 리포트가 나왔죠. 자, 뭐냐면은 고부가 제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자, 지금 HBM. 이 HBM이 지금 삼성전자의 또 최고의 히트작, 최근 반등의 주역이 HBM이잖아요. 이 HBM이 이제 4분기가 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실적에 가담을 한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추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말 4분기죠. 연말 D램과 낸드 재고가 2분기 대비 50에서 60% 감소 예상돼서 정상 수준으로 근접. 4분기부터는 3조 원 규모의 누적된 메모리 반도체 재고 평가 손실에 환입 가능성이 높아서 실적 추정치를 상향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런 리포트가 멋지게 나와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돼요? SK 하이닉스도 지난번에 5월 달에 한번 랠리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박스권을 딱 만들고 있습니다. 11만 원을 이탈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12만 원대, 12만 5천 원. 네. 자, 여기를 이렇게 박스권으로 만들면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죠. 이렇게 있다가, 최근에 중국 화웨이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이 스마트폰 안에 보니까 SK 하이닉 반도체가 들어있더라.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구해가지고 이 화웨이 스마트폰 만드는데 넣대더라. 그래서 이게 또 깜짝이야. 이러면은 또 미국이 싫어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한번 주가 내렸는데,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일시적인 거잖아요. 뭐, 그게 뭐 계속되는 악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저점을 딱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주니까 오늘같이 계속해서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이번에 이렇게 박스권의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자, 삼성전자가 73,000원대를 돌파가 나오면 하이닉스도 125,000원대 돌파가 나옵니다. 최고점은 129,000원입니다. 129,000원이 요때 요 꼭지. 예. 자, 여기까지도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물론 저항대가 상단이
또 박스권 상단이니까 상단 왔다가 조금 눌릴 수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계속 만들면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상승 돌파를 계속 트라이하고 있어요. 얘도 왜 그러겠어요? 돌파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당히 이렇게 있다가 흐지부지하고 이렇게 빠질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야. 앞으로의 기대감이라든지 반도체가 이제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니까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서 버틴다는 얘기는 박스권 돌파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서 SK하이닉스도 딱 보니까 최근에 쌍끌이 매수가 계속 들어옵니다. 자, 외국인들이 먼저 들어왔다가 최근에는 기관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쌍끌이 중에서도 기관의 매수세가 아주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하이닉스의 또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에서 어디서 반등이 나왔느냐? 바로 여기죠. 중심선입니다. 지난번에도 삼성전자가 상승할 때마다 보시면 자, 중심선이 여기 있어요. 또 여기 있어요. 계속해서 중심선까지 오면은 반등 나오고 오면은 반등 나오고 이번에도 오면 반등이 나왔죠. 자, 그만큼 대형주건, 우량주건 이 중심선에서의 지지력 그리고 또 반등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홍주식의 교육기관 홍스에듀입니다. 홍스에듀에서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중심선 여기 딱 와 있어요.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로봇 대장주입니다. 자, 이런 대장주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한번 쫙 올랐다가 한번 내려옵니다. 이런 자리가 왔을 때에, 이런 자리가 왔을 때, 자, 남들 다 여기서 매도하고, 안 올라간다고 하고, 막 이상한 얘기 나와요. 그때가 어떻게 해요? 또 최고의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요 내일의 기법주, 요거는 홍주식의 VIP 회원님들만 딱 보는 건데, 하루 전날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중심선에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 이렇게 하면서 설명드리고 다음날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상한가 나오고 예, 랠리가 쭉 해서 최고 윗꼭지 있죠. 요 꼬리에서 윗꼬리에서 예, 전량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어디서 사느냐. 예, 물론 여기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서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져 봤자 얼마 안 떨어져요. 즉 무슨 말이에요? 사자마자 수익이 날 수 있고 마음이 편하다 이겁니다. 고점에 사잖아요. 본인이 나중에 알아요. 여기가 고점인지.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꼭대기로 올라갈 때 꼭 꼭대기 올라갈 때 사요. 왜냐? 모르니까. 그냥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좋다는 종목이 알았어. 그럼 꼭대기 사지 말고 좀 기다려. 어디서? 중심선이라든지 일봉 매수 타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런 자리가 오면은 그때부터 사도 최소한 손실은 보지 않는다. 그래서 사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하면서도 중심선 설정 또 일봉 매수 타점 요 설정하는 것을 계속해서 초보자분들은 이것만이라도 차트에다 설치를 해놓고선 보시라고 열심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 만드는 요 자료를 한 분 한 분께 보내드리고 있어요.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쪽에다가 중심선이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초보자분들도 2분만 보시면은 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초보자분들도 꼭 이것만큼은 설치를 해서 보시라고 예, 열심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LG전자입니다. 자, 전일 말씀드렸던 LG전자가 자, 전일에 이렇게 상승 신호탄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이평선이 다 밀집이 됩니다. 이렇게 21선, 11선, 5일선 다 밀집이 된 상태에서 횡보를 쫙 하면서 뿅 하고 나왔어요. 지금 LG전자가 올라가는 것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전장사업, 자동차 부품주들이 또 신사업이 되면서 LG전자의 상승력을 이끌고 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오늘 또 이렇게 아주 이쁜 조정봉이 나옵니다. 항상 삼성전자도 그랬고 LG전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장대양봉이 딱 나와요. 예, 양봉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조정이 항상 이렇게 살짝 나옵니다. 왜냐? 요렇게 나오면은 빵 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쳤기 때문에 요 밑에서 샀던 애들이 벼랑간 수익이 납니다. 그럼 수익 실현을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 수익 실현하는 물량을 조정을 보이면서 다 받아주고 그리고 마치 안 가는 것처럼 해야 또 팔 거 아니에요. 개미들이 갈래다가 아 안 가 하면 이제 이렇게 안 가는구나 하고선 판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서히 주가를 다시 한번 또 끌어올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LG전자도 지금 바닥권에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닥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한 달 가까이 지지를 받았는데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더 땡큐한 자리다. 땡큐다. 땡큐 베리 마치.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LG전자의 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도요, 보면은 지난번에 4월달, 5월달에 쫙 하고 한번 랠리가 나왔어요. 이때도 예상보다 실적이 좋다라는 의견 때문에 올랐다가 또 이렇게 60일선 지지받고 또 한 번 더 올랐지만은 21만원, 21만원이 최고점이에요. 21만원 돌파를 못하니까 주가가 조정이 나왔어요. 8만원대까지, 18만 5천원대까지 주가가 조정이 나온 다음에 지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더 이상 18만 5천원에서 밀리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게 지금 뭐예요? 이렇게 나온 게 여기 첫 번째 봉우리, 두 번째 봉우리 쌍봉이라고 합니다. 쌍봉. 쌍봉은 고점의 신호입니다. 고점의 신호. 자, 그래서 주가가 당연히 내려요. 그러면 쌍봉을 극복하고 올릴 수 있는 모습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바닥에서 쌍바닥이 나오는 겁니다. 쌍바닥. 예. 자, 이거예요. 이거. 예. 그러면 얘는 지금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18만 5천원 부근에서. 그죠? 그럼 이 부근에서 지금 이렇게 쌍봉을 그린 것처럼 밑에서도 횡보가 나오면서 쌍바닥 또는 쓰리바닥. 쌍바닥보다 더 센 건 쓰리바닥이고요. 쓰리바닥보다 더 센 거는 포바닥이고요. 즉 뭐예요? 많이 지지를 할수록 나중에 올라가서 상승이 더 커질 수 있다. 이겁니다. 네. 자,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18만 5천원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자, 이평선이 지금 다 봐봐요. 자, 21선, 11선, 5일선 다 밀집돼 있죠. 아까 LG전자랑 똑같죠. 똑같다 그랬더니 똑같지는 않아요. 누가 그래요? 그렇지, 비슷하지. 네, 같은 비슷한 패턴. 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패턴을 그리면서 현대차도 지금 다시 한번 이 쌍봉을 극복하기 위한 바닥 다지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차도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바닥을 지지하면서 돌리는 종목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량주들 또 좋은 종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